담화의 사찰 탐방, 갑기암 회주 일정 대종사를 만나다 도인의 길이란 본래 생사가 없다는 것을 확철이 깨치고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자유로운 길이다. 일정 스님은 생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는 것이며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죽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생사가 없는 확고한 금강 같은 지혜를 터득할 때 삶과 죽음의 생로병사를 조월하여 진정한 행복 추구의 즐거움이 있다는 일정 스님. 그는 본무생사의 실상을 깨쳐 부처님과 같이 진리에는 생사가 없다는 대해탈의 자비행을 사회 속에 각인시키고 있다. 삶과 죽음의 인식 자체는 모두 다 몽중생사로 규명한 일정 스님은 결국 진리에는 태어남이 없고 또한 본래 죽음이 없으면 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므로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다는 일대사 인연의 대명제를 사바제게 중생들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일정 스님은 자유가 해요자연이 정의요자율이 괴라면서 자율에서 자연이 나오고 자연에서 자유가 나온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일정 스님은 계송하여 말하되 고개감을 비껴잡고 영대에 앉았으니 사활의 기이한 방편이 손끝에서 열린다. 용은 구름과 비를 얻어 응용사에서 신변을 부리고 바람은 허공을 얻어 금용사의 마음대로 왕래한다. 흥추보검 안영대 사활기 본수단계 용드군음 응신변 흥득허공 이망내. 우리는 참다운 인생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재행무상의 생멸구조를 깨쳐야 한다. 산다고 해서 그 삶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 스님은 삶이라는 것도 죽음이 없다면 가치가 없다며 아름다움도 추함이 없다면 어떻게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일정 스님은 인생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며 불여의 지혜가 있어 죽음은 삶 속이 한 부분이며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프다는 감정이 슬픔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일정 스님은 윤화경 인부리법문 품에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만을 원하고 좋은 것 보기만을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도 삶의 연속, 일요불행도 행복의 한 부분이며 나쁜 것도 좋은 것의 한 부분이며 가난도 부의 하나인 것이다. 색이 공안이 색이 멸하여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성이 곧 공인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일정 스님은 인생이란 즐거움이 끝나고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며 삶이 끝나 고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라면서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삶 속에 죽음이 있다고 피력했다. 일정 스님은 부처님 출가의 근본 동기는 생로병사에 대한 끝없는 의문과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였다며 삶과 죽음을 해결하고 영원한 삶의 진리를 밝히는 깨달음에 우리 불자들은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스님은 우리 불자들은 지금 어린 식다르타의 출가의 새로운 의미를 더욱 각성해야 할 시점에 있다며 부처님의 출가하여 삶과 죽음의 모든 의문을 해결하며 마침내 깨달은 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 불자는 부처님 수행의 길을 모범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스님은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 과연 우리가 각자의 출가를 결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막연한 감상으로 출가를 이해하면 큰 착오라면서 삶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보다 심각하게 반성해 출가의 동기가 분명하고 뚜렷해야 그 결과도 확연하다고 말했다. 일정 스님은 부처님께서는 해탈하고 나서 인생과 우주를 보니까 본래 생사가 없다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쳐 불법은 늙어가는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아니며 본래 늙음이 없고 본래 죽음이 없는 그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며 본래 생사가 없는 진리를 마음대로 활용해 해탈의 경지를 중생에게 가르쳐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 일정 스님은 그러면 어째서 우리에게는 생사의 고통이 이렇게 분명한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꿈속의 일과 같고 삶과 죽음은 모두가 꿈이라는 몽중생사라고 말하면서 꿈속에는 분명히 태어나고 죽는 일이 있으나 진리에는 본래 나고 죽는 일을 우리는 생사의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일정 스님은 이 지구에는 어두운 밤이 있고 밝은 낮이 있지만 태양에는 본래 낮과 밤이 없는 것과 같이 태양은 항상 밝아서 밤도 없고 낮도 없는데 지구에는 밤과 낮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한 미혹 중생에게는 생사가 분명히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동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한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없다고 말했다. 일정 스님은 진리에는 생사가 본래 없으나 중생은 생사의 꿈을 되풀이하기 때 문에 공연이 하루에도 수천만 번씩 죽는다며 인간의 고통은 생사가 없는 실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며 인간의 괴로움은 부질없는 생사의 동작을 반복하는 데서 일어난다며 자신의 경계를 개성으로 노래했다. 생본무생 열본무야라면
생멸번호 실상상주의라. 진리에는 본래 태어남이 없고 진리에는 본래 죽음이 없도다. 나고 죽음은 본래 허망한 것이며 진리의 실상은 영원하도다. 일정 스님은 중생의 생사이냐는 본래 없는 배도 불구하고 무명에 의한 업으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지 생로병사의 진리 자체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원칙을 설파했다. 일정 스님은 중국 영가대사의 증도가 대송을 소개했다. 목리명령 유육취 각구공공무대천 꿈속에서는 분명히 죄 세계가 있던 있게고 보니 텅텅겨 대천세계도 없구나. 불법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일정 스님은 생사가 없다는 확신을 정확히 알 때 즐거움이 있다며 중생은 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잘못 보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금심 걱정을 타파하라고 말했다. 막생 얘기사야고 하니 막생 얘기 생약원이라. 나지 말라 죽는 것이 괴로움이요 죽지 말라 나는 것이 괴로움이라. 사생고에 나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 일정 스님은 생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는 것이며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죽는 일이다라며 생사가 없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일체 구애를 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유롭고 이것이 바로 도인들의 길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조계종 지리산 가피암 회주 일정업장.